이 이야기는 어떤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치고 프로덕션, 과거 전설적인 아이돌 아이를 센터로 한 윤이 비쿠마츠를 간판으로 내세운 연예 기획사. 하지만 10여 년전 스토커로 인해 아이는 자택에서 사망, 아이라는 빚을 잃은 비쿠마츠는 얼마 못가 해산. 후에는 네 탤런트 매니지먼트 기획사로 전환하였다가 근래에 다시 아이돌 사업을 개시. 그렇게 내세운 아이돌 그룹은 비쿠마츠의 재결성, 결성 후넷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얻으며 최근 재팬 아이돌 페스티벌에 참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을 위해 이치고 프로덕션은 츠바사 프로덕션에 기획 제안을 보내왔으니, 이치고 프로 쪽의 제안은 두 가지. 하나는 스트리밍 콜라보 기획, 또 하나는 윙구 출전에 대한 서포트. 윙그의 일가견이 있는 츠바사 프로의 지원 요청과 함께 공동 기획을 하자는 제안. 스트리밍의 경우 3대 측에서 스트레이라이트를 지목해서 대결 기획을 제안. 윙그의 경우 아이돌 2명의 윙구 출전에 대한 지원 요청. 내용만 보면 한창 유명세를 타고 있는 스트레이라이트의 인지도를 이용해 비쿠마치의 인지도 상승이 목적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전설의 비쿠마치 재결성 역시 거대한 바람이기 때문에 편승한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 왠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든 프로듀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빛내고 붙잡기 위해 이 제안을 승낙하기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 개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芹沢朝日、14歳。元気で好奇心旺盛。眉住冬子、19歳。清楚系で可愛いものが好き。泉芽衣、18歳。クール、パフォーマンスで語るタイプ。これが今回、私たちが対決するストレイライトの3人だよ。익숙하지않은방익숙하지않은얼굴이소녀의이름은루비이치고프로소속아이돌로신생비꼬마치멤버프리덤세소쿨바라이티에돈다유닛도다요네소노고세데소레소레노고객성을각독시테르인기나노모납득다요메모초넷에서인기를벌고있는유명인플루언서현재는이치고프로랑업무제휴로비꼬마치에서활동중本当にそれだけそれくらいどのユニットでもやってるじゃない。아리마카나과거10초명우는천재아역배우이자오리콘차트1위인희망체조를부른배우겸현아이돌김프리아이똥끝에이치고프로랑계약후아이돌을겸하고있음이곳은이치고프로덕션의회의실신생비코마치는최근재팬아이돌페스티벌을끝마치고다음콜라보기획을위해상대이자협력사인츠바사프로소속스트레이라이트에대한작전회의중이었습니다다른두명하고다르게스트레이라이트를경계하는카나연예계10년차감으로분명이들에게는프로필적이미지적모습외에도무언가가있을것이라는날카로운지적을합니다과거전설적인이름을계승하긴했지만현재이세명은인플루언서로유명한메모초를제외하면긴공백기를가지고있던카나이제막어깨에발을들인루비뿐이라햇병아리들에가까웠습니다 JIF 에서인식을남겼다한들아직메모초의인지도에업혀가는신세인만큼갈길이먼신생비코마치그렇게이번콜라보기획은선배팀중하나인스트레이라이트를이기고존재를강하게어필하는것내스트리밍방송이지만지금은내인터넷시대인터넷으로도누구나스타가되는시대인만큼인터넷방송도어찌보면월드와이드현실적으로받아들이는인물도있기에분위기는그렇게뜨겁진않았지만하기로한이상가지고있는것을전력으로부딪히기로합니다익숙한사무실익숙한목소리와얼굴들스트리라이트역시이번콜라보기획과함께유니신비코마치에대해이야기중이었습니다어떤기획인지의설명에앞서비코마치와아이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물어보는프로서아사히는나이를생각하면모를수도있고메이의경우도모른다고하지만후요케의경우아이에대해어느정도알고있었습니다1대비코마치전설적인아이돌아이를센터로내세운전설적인아이돌유닛한시대를풍미했지만사고로인해아이가세상을떠나고중심을잃은비코마치는그로인해해산현대에와서3인조유닛인2대비코마치로부활했습니다현2대비코마치멤버는루비아리마카나메모초이렇게셋그세명의프로필을건네줍니다세사람은각자멤버의프로필을보며프로듀서는이번기획에대해설명을시작합니다기획명별주오브3스트레이매치지력체력운세가지로구성된게임을각유닛에서랜덤으로뽑힌멤버가한명씩나와서싸우는3판승부대결파트는녹화후영상사이트에업로드하는녹화방송업로드를하며분위기가달아오를때쯤생방송으로합동라이브를온오프라인으로선보이는기획지력은빨리누르기퀴즈체력은두더지잡기와유사한게임운승부는아직검토중이라고하네요그리고메인이합동라이브어느팀이이기든지든결국이게메인으로라이브파트의경우대결구도는아니지만생방송인만큼가장인상을남긴쪽이승자가될수밖에없는구조결국앞에게임은이목집중용이고가장메인은라이브라고할수있겠네요
아무리 바람잡이 독방이라도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승부하는 것이 스트레이트. 이 기획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3명의 라이벌들은 각오를 다집니다. 녹화 당일, 오늘은 오프닝 겸 브레인 배틀 녹화가 있는 날. 3명의 준비가 끝난지 확인하러 대기실에 들어섰지만 대기실에는 후유쿠뿐이었습니다. 아사이랑 메이가 어디로 사라진 상태. 어트랙션 녹화기 때문에 스튜디오는 한참 신기한 것들이 가득한 상태일 테니 아사이는 호기심이 발동했을 것이고 메이는 그런 아사이를 쫓아간 듯 하네요. 두 사람 다 체인도 안 받는 상태. 할 수 없이 푸르소는 그들을 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후일은 그들이 돌아오는 대로 바로 비쿠마치 쪽으로 인사를 하러 갈 예정이었던 그때. 비쿠마치의 루비, 그녀가 먼저 스트레이 쪽으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마 혼자 온 듯하네요. 후유코는 후유무드로 루비의 인사를 받아주며 형식적인 인사로 넘어갑니다. 인사를 끝마치고 언제나처럼 자신을 후유라 불러달라는 후유코, 루비는 선배이기도 하니 격식을 차리기 위해 괜찮다고 했지만 후유모드의 후유코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 자기도 루비짱이라 부르겠다며 친근하며 상냥한 모습으로 다가가자 후유모드의 후아후아한 모습에 긴장이 풀린 루비는 그녀를 후유로 부르며 존칭도 빠지고 친근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인사랑 만남도 끝났으니 루비는 이만 실례한다고 나가고 후유코 역시 다른 두 사람이 오면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하며 잠깐의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나는가 했지만 친구가 된 루비는 다시 대기실로 들어와 세트장에 신기한 게 많다며 같이 가자고 하네요. 천진난만한 그녀의 모습에 한 발 물러선 후유코는 일단 같이 가기로 하고 푸르소는 그 사이에 아사이랑 메이를 찾기로 합니다. 誰を 思い 浮かべてるか 当てましょうか? 후유! 드디어 시작된 벨즈 오브 스트리 스트레이 매치 지력, 체력 운을 승부하는 3세판 대결 방송. 그 첫 번째 승부는 지력 승부인 빨리 누르기 퀴즈 브레인 배틀. 브레인 배틀에 참가하는 각 팀의 성공 멤버는 스트레이 라이트의 마요즈미 후유코, 비쿠마치의 루비. 방식은 패널 형식의 스피드 퀴즈로 장르는 스포츠, 예능, 학문, 자파, 사회 다섯 가지로 한 패널당 10점부터 50점까지 해서 총 25문제. 정답을 맞힌 사람이 다음 패널을 지정할 수 있으며 15문항을 진행하고 그중 점수가 많은 쪽이 승리하는 흔한 스피드 퀴즈네요. 설명을 끝마친 사회자는 선턴 패널은 자신이 지목하겠다며 예능 10점으로 가벼운 워밍업을 하며 퀴즈 대결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루비가 가볍게 가져가네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배틀, 서로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지며 12번째 문제를 후유코가 풀며 양쪽 다 동점인 상태, 후유코가 패널을 선택할 수 있는 차례였습니다. 이제 남은 차례는 3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후유코는 자파계 약하며 루비는 스포츠에 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수는 한 가지, 고점수 스포츠로 승부를 보는 건 스포츠 40점을 선택한 후유코. 전문적인 스포츠 지식의 문제였지만 OS 연태의 양자택일의 문제, 다행히 운으로 넘겼지만 40점이 이 정도니 50점을 일반 지식 영역 밖일 터. 그렇다고 낮은 점수로 가기에는 분위기가 이미 고점수인 상태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포츠 50점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후유코.
わかるわけないよ。雪合戦って国際ルールがあるんですね。50점 문제는 국제룰 문제, 너무 전문가의 영역이라 둘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패널 선택권은 사회자에게 넘어가고 분위기에 편성한 사회자는 학문 50점 패널을 선택합니다. 高度 つまり 鉱物 ってことよね。 青い 宝石? なんだろう、答えなきゃなのに。 宝石? アクアマリン? あれ? 当たっちゃった! すごいな! おめでとう、ルビーちゃん! 바다의 보석이라는 결정적인 힌트로 그 이름을 떠올린 루비가 정답을 맞추며 첫 번째 브레인 배틀은 비쿠마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고멘네, 아사히짱. 大丈夫っすよ. 次は私が勝つっす. 自撮りのコツ? 自撮りしたいの? それもあるでしょうけど。 브레인 배틀 수록 후 오늘은 방송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을 하는 날. 친근한 느낌의 사진을 위해 두 사람은 전문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스마트폰으로 셀카 느낌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즐겁게 사진을 찍는 루비와 후유코. 수차례 촬영 후 사진 확인 겸 휴식을 갖기로 합니다. 스태프의 도움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확인하는 두 사람. 사진은 많이 찍었지만 이거다 하는 팅하고 오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자세랑 표정은 좋지만 밝기와 방향이 그다지 흠이었던 루비. 이번에는 후유코가 찍어보겠다며 셀카봉을 잡고 같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大事なのはテクニックよ. 生まれ持った才能がないならテクニックで補うしかない。何事もそうでしょ? 冬天才! ルビーちゃん! 아까랑 다르게 이번 사진은 마음에 들어하는 루비. 너무나도 완벽한 사진을 찍어낸 후유코를 꼭 안아주며 그녀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문 장비가 아닌 그저 스마트폰으로 엄청난 퀄리티의 사진을 찍어낸 실력, 후유코의 실력은 전문가 역시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녀 덕분에 루비도 만족. 좋은 투샷을 찾은 두 사람은 파일명을 메모해서 스태프에게 넘기고 다음은 개별 촬영 시간. 후유코의 실력에 매료된 루비는 후유코가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루비의 제안을 받아들인 스태프는 후유코에게 이걸로 한번 찍어보라며 전문가의 장비를 건네줍니다. 스튜디오용 DSLR, 그것도 프로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기종. 엄청나게 비싸고 고급 장비였지만 그녀의 실력에 감탄한 스태프는 조심하는 선에서 흔쾌히 건네주었습니다. 생각 이상의 무게에 놀란 후유코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렌즈넘으로 루비를 잡습니다. 실물도 귀엽지만 렌즈넘으로 보이는 그녀도 귀여웠습니다. 次、カメラを見てもらえる? じっと見つめて。
しい。무화지경으로그녀를찍었지만설정이잘못되었는지핀트가하나도맞지않았습니다미안한마음으로스마트폰으로만회하겠다는후유코다음은자신이후유코를찍어주겠다는루비이미친해진둘은허울없이서로의사진을찍으며즐거운시간을보냅니다生まれ持った才能がないならテクニックで補うしかない何事もそうでしょあと必要なのはそうね泥臭い努力ベージョブ3ストレイメッチ두번째승부녹화전에잠시휴식시간포르소는이번두번째체력승부의상대가누구인지아사히에게설명을해줍니다이번상대는아리마카나현재는많이식었지만아역당시에는엄청인기있는배우로10초면후는천재아역이라는타이틀을가지고있었으며희망체조라는노래로오리콘차트1위도차지한적이있는엄청난커리어를가지고있는그녀활동시기나커리어를보면아사히보다대선배라고할수있는아이돌엄청난분이지만아사히는다른전적보다희망체조에덧붙여버렸네요그게어떤노래인지궁금해하는아사히를위해노래를들려주려고할때あの、すみません。あんまり昔の話は。おはようございます。비코마치의아리마카나인사를나누는것도잠시이미피망체조에꽂혀버린아사히는그게무엇인지알기위해본인에게물어보기시작합니다카나는신경쓰지말라며그저옛날에그런노래가있었던것뿐이라며넘기려고하지만호기심대장아사히는왜피망인지끝까지물어보네요본인이그다지이야기하기싫어하니일단그건나중에하자며중재하는포르소아사히의무례에사과며격식차린인사와사과를건넸지만너무그러지말라며오늘목적은같이방송을띄우는것이니같이열심히하자는상냥한말과미소를보내는카나이제녹화시간이다가오니먼저가서준비하겠다며카나는자리를떠나고아사히는끝까지왜피망인지부르소에게물어보네요스테이지의카오와바라이티의카오どっちが素なのかと思ってたけど そう普段から感性で動く直感タイプなの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言っても、ここまでは事前情報通り。パッと見は元気な中学生だけど、それだけじゃない。本領を発揮するのはカメラを向けられた時。そこできっと大きく輝く。飲まれないようにしなくちゃ。エイジオブ3ストレイメッチ두번째대결이번게임의사인비쿠마치의메모초와스테리라이트의이즈미베이의인사와함께시작된녹화방송두번째대결종목은체력승부각팀의대표는비쿠마치아리마카나스테리라이트의스테리자와아사히이번체력승부의룰은두더지잡기랑비슷한형식의게임으로통칭박쥐패닉세트장에설치된장치에서박쥐인형이튀어나오는순간출연자들이들고있는뿅망치로때리는간단한게임박쥐는두종류로일반박쥐는10점금색박쥐는50점을주며제한시간90초안에많은점수를받은사람이우승하는것이룰입니다심플한룰속에는다양한변칙또한있는데자신앞에박쥐를집중해서공략해도되고타인의박쥐를뺏어쳐도상관이없는자유로운승부룰설명이끝나고두사람은각자장치에서서메모치의신호와함께배틀이시작됩니다아사히는일직선으로자신앞에박쥐를공략하지만카나는아사히의플레이를방해하며박쥐를강탈하는전략을선택했습니다세리자와아사히스테리라이트의댄스톱을달리는아이돌그만큼체력이좋은만큼카나에게있어서불리한상대그렇기에그녀가선택한전략은강탈과방해카나는아사히의플레이를방해해서페이스를무너뜨릴생각이었지만엄청난집중력을가진아사히는그런방해에도굴하지않고자신눈앞에등장하는박쥐에만집중하고있네요집중하는아사히의반응속도가더빨랐기에결국카나의전력은먹히지않아점수차가커지기시작이대로는승산이없다판단한카나는작전을변경아사히보다더빠르게박쥐를공략하기시작합니다마치박쥐가어디서나올지예측을이미하고있는것같은플레이
빠른 예측 플레이로 아사히의 점수를 빠르게 쫓아가는 카나. 카나가 갑자기 빨라진 것에 의문을 가지는 아사히. 그녀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어떤 원리인지 단시간에 파악한 아사히는 카나보다 빠르게 박쥐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카나가 바꾼 전력은 바로 기기의 소리에 집중하는 전략. 스피드로 이길 수 없다면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 어디서 박쥐가 나올지 예측하고 공략하는 전략을 택한 것. 시끄러운 세트장에서 그런 집중력과 청력을 발휘할 정도로 엄청난 카나의 심한도 대단했지만 그걸 단시간에 파악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응용하는 아사히도 괴물급이었습니다. 고도의 싸움은 계속 흘러 45초 경과 심한을 터득한 아사히는 계속 점수를 리드하는 가운데 메모초는 피버타임을 알리며 박쥐의 등장 속도와 개수가 늘어나고 아까 말한 황금박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에 맞춰 카나는 플랜시로 이행, 일반 박쥐는 포기하고 50점짜리 황금박쥐를 공략합니다. 정신없고 짧은 시간 속에서 계속 작전을 바꾸고 페이스를 유지하며 공략하는 카나. 긴 경력 속에 담겨진 눈치와 임기응변이라는 노하우가 쌓였기에 가능한 그녀의 플레이. 완벽하며 대단했지만 상대는 심리 이상의 엄청난 재능을 가진 천재. 희술과 함께 90초의 타이머가 끝나며 결판이 났습니다. 카나 220점, 아사히 240점, 20점 차이로 카나의 패배. 카나의 전력도 완벽했지만 결국 아사히의 괴물같은 실력에 배하고 맙니다. 아또 1匹 킹을 叩ければ. 카나짱. 泣かないでよ、 카나짱. 카나짱の敵は私が取るからね。 スタッフさんからです。 何何? 最後の勝負はスタジオを飛び出します。 お楽しみに。 박쥐 팬이 수록 후 오늘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해 스튜디오로 찾아간 아사히와 푸르서. 세트장에 도착하자 중앙에 그대로 남아있는 박쥐 게임에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아사히. 이걸로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오늘은 촬영 때문에 온 것이니 안 된다고 하는 푸르서.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촬영 회의를 하자고 하지만 오히려 스태프들은 놀아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사실 두 사람이 오기 전 카나랑 스태프들은 어떻게 해야 재밌는 CM을 만들 수 있을까 먼저 이야기 중이었고 입소문을 탈 만한 영상을 찍어서 쇼츠 형태로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것을 생각해낸 스태프들. 그 장면을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아사히가 게임기에 다시 흥미를 보이니 이걸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놀아보라고 한 거였네요. 스태프랑 아사히는 이미 놀 분위기였지만 찍는 당사자 중 한 명인 카나가 신경 쓰였던 프로서. 카나 역시 그럴 생각이 없었기에 좀 고민하지만 이미 박쥐 게임을 킨 아사히는 같이 하자고 부르고 같이라는 말에 반응을 보인 스태프는 이번에는 대결이 아닌 협력 플레이를 해서 홍보 영상을 찍자고 제안합니다. 그 제안에 카나는 はい! 大丈夫です! やれます! 対決なら彼女に張り合うだけでよかった。 盛り上がりも作りやすかった。でも協力となるとそうはいかない。対決以上に朝日に呼吸を合わせなくちゃ。しかもただ合わせるだけじゃダメ。この子は自由に動いている時が一番魅力的なんだから。彼女の輝きに押されて私が霞む。番組にとってはそれでいいかもしれないけど、 私は爪痕を残したい。朝日を自由にさせつつ自分の魅力もアピール。その上番組としても面白くできるのかしら。っていうか協力プレイってそんな面白い？勝ち負けがなくなったら魅力半減じゃないの？でもみんな盛り上がってるし。 分かってないの、私だけ？はあ、なんだかわけわからなくなってきた。任せてください。最高に面白い CM にしましょう。 あー、行っちゃった。 もういい。考えてても始まらないわ。 やる。 예스걸 카나, 결국 마음에도 없는 긍정으로 협력 플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겨우 시작된 두 사람의 협력 플레이 촬영, 임시 진행자인 푸르스의 신호에 맞춰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사히는 저번에 습득한 시만으로 빠르게 점수를 올리지만 그것뿐 승부관이 협력인 이상 카나랑 같이 점수를 올리거나 협력을 해야 하는데 아사히만 독주로 달려가는 상황. 카나가 활약하지 못하며 의미가 없는 영상이지만 이미 중간까지 왔으니 멈출 수도 없었기에 계속 게임은 이어지고 45초가 지나며 숫자 증가와 황금 박쥐가 등장합니다. 숫자가 늘어난 만큼 슬슬 박쥐를 놓치는 아사히. 그걸 기다렸다는 듯 카나는 아사히의 실수를 커버쳐주며 드디어 협력 플레이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은 ここからが 본방이요. 目の前だけ 見てる 아사히가 取りこぼした 코우모리で 미세바를 作る. その上で カメラ位置を 계산して. 아사히짱, 右の 金色! 하이스! 이미 전부 상황을 예상했던 카나. 초반에는 아사히의 반짝임을 강조하면서도 후반으로 가며 생기는 미스를 자신이 커버쳐주며 같이 반짝이며 동시에 자신이 아사히 옆에서도 당당히 어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며 카메라에 완벽하게 담겨지는 그림, 동시에 앞만 보는 아사히 옆을 봐주며 어딜 공략해야 할지 알려주는 지휘력까지 두 사람의 콤비네이션이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갈수록 호흡이 맞아지는 둘은 마지막 황금박쥐까지 공략하며 타이머가 종료. 결과는 둘이 합쳐 700점, 저번 경직 때는 합쳐도 400점대였는데 이번에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엄청난 점수였습니다. 엄청난 장면을 건진 스태프는 대만족. 약간 서먹했던 아사히랑 카나의 관계도 왠지 처음과 다르게 가까워지고 말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네요. 물론 너무 무리한 카나는 지친 기색도 보이지만요. 슬슬 끝내고 싶은 카나였지만. 그래자, 뭐이까이 끝이요? 뭐이까이? 다음 운배틀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메이와 푸르서. 저번 영상에서 예고한 것처럼 이번 운배틀은 스튜디오 촬영이 아닌 야외 방송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장소는 어느 해안가의 항구였습니다. 이번 종목은 낚시, 마지막 배틀은 남은 멤버인 메모초와 메이였습니다. 저번 게임에서 듀엣 MC로서 짝을 잠깐 맞춘 것 뿐이었지만 귀여운 외모의 메모초에 푹 빠진 메이. 이번 만남도 기대 중이었지만 대결은 대결이니 나름 각오를 한 메이였습니다. 긴 운전 끝에 도착한 오늘의 촬영지, 메모초랑 만난 메이는 컨셉인 쿨모드로 들어가 인사를 나눕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대화를 하는 두 사람, 그때 저번 배틀에서 진 카나가 눈물을 흘렸던 게 걱정이었던 메이는 카나는 괜찮냐 물어봅니다. 뭐 그녀의 과거 이명을 아시는 분들은 예상했겠지만 방송 분위기를 위해 일부러 울었던 것, 물론 분한 것도 있었지만 그 눈물로 방송을 더욱 띄울 수 있으며 그 반동으로 시청자들은 비코마치를 응원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욱 생길 테니 오히려 먹히는 판단이었기에 울었다고 하네요. 간단한 근황도 나눴으니 이제 본방송 시작 전 메모초도 간단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 유명 인플루언서 메모초였던 만큼 유튜브 구독자나 SNS 팔로워의 자릿수도 엄청난 만큼 촬영 전 메이랑 같이 사이좋게 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엄청난 홍보가 되었기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서로 낚시를 해본 적이 있는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퓨어한 메이와 냉나시꾼 메모초의 촬영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이라이트와 비코마치가 대결하는 벨즈 오브 3 스트레이 매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결, 그 대결의 장소는 바다 위, 세 번째 운베트는 배낚시, 통칭 그레이터스 앵글러. 제한 시간 안에 먼저 가장 큰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우승하는 간단한 룰이지만 낚시는 기다림과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물고기를 기다리는 운이 작용하는 승부, 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승부인 만큼 보이스 채우기 멤버로 첫 번째 대결을 끝마친 후유크랑 루비를 게스트로 모셔왔습니다. 오프닝이 끝나고 배는 첫 번째 낚시 포인트를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첫 번째 포인트, 이제 미끼를 끼우고 낚시를 시작해야 했지만 벌레의 면역력이 없던 메모초, 개찌렁이를 선택했지만 징그러움에 당황하는 메모초는 좋은 장면을 찍었고 메이 역시 부담스러웠기에 생선미끼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이제 낚시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 루비의 신호에 맞춰 동시에 찌를 던진 두 사람,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낚시가 그렇듯 기다리는 시간은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틀리지만 오늘따라 유독 입질이 없는 지루한 상황, 긴 시간이 지났지만 통 나올 생각이 없는 물고기들, 어쩔 수 없이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포인트를 이동했지만 그래도 반응은 없었고 이대로 이번 방송은 망하는 건가 하며 걱정하던 그때 메이의 낚싯대에 반응이 옵니다. 빠르게 대를 잡고 올리려고 했지만 엄청난 녀석인지 메이의 힘만으로 옆부족인 상황, 역으로 끌려가서 바다에 빠질 뻔하지만 메모초가 빠르게 메이를 도와줍니다.
지금은 적인데 도와줘도 되냐는 물음에도 상황이 급박한 만큼 그런 거 일단 신경 쓰지 말라는 메모초.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끝까지 분투하니 점점 위로 올라오는 물고기. 루비랑 후유코가 보이기 시작한 물고기를 뜰채로 건져 올리자 다키마쿠라만큼 큰 농어가 모습을 보이네요. 이 녀석 때문에 계속 주위의 물고기들이 흩어졌던 거였습니다. 엄청난 크기를 낚아올린 스트레이라이트. 비코마시 측은 이제 시간도 없는 상황이니 이 승부 이대로 스트레이라이트의 승리로 마무리되나 했지만 이 농어를 낚기 위해 비코마치도 도와주었기에 승부는 결국 무승부. 1승 1패 1무를 서로 사이좋게 가져간 두 팀은 다음 마지막 승부 라이브로 결착을 짓기로 합니다. 낚시 대교도 끝나고 합동 라이브가 임박한 어느 날 당일 방송의 주인공 메모초와 메이가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일은 저번 낚시 대교 영상에 오디오 코멘터리 녹화를 하는 날 그날의 영상을 되돌아보며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ここから 音声 撮っていくからね. 3, 2, 1. このミミズみたいなのは。 うねうねしてる。 どりゃ。 やば。 虫が苦手ってわけじゃないけど、得意ってわけでもないからね。 メイちゃんは魚の切り身を餌にしたんだよね。 運対決だけど、ここでの餌の違いが結果を分けたのかもしれないね。 うん、だけじゃない。私が魚なら確かに大きい方をパクッといっちゃうもんな。結構経ったよね、時間。1時間経過しました。釣れないね。釣れませんね。この時内心ガクブルだったよ。 やばい、企画倒れになるって。そうなの？いっそのこと買ってきた魚を針につけて自分が釣ったことにしようかななんて。え？あ、嘘嘘、やらないから。やらせは一切なしのガチです。でも近づいてる。ルビー、タモ取って。え、タモって何？ そこの長いスクーやつ。もうちょっと見えた。 えい。 この時嬉しかったな。後で聞いたらこのスズキシーバスってすごい暴れん坊な魚だったんだって。4人がかりでやっと。ちなみに釣ったスズキはその後みんなで美味しく頂きました。 刺身、あら汁、天ぷら、塩焼き。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시간, 촬영을 토크 녹화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메모츠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멘터리 녹화 다음은 편집, 스태프나 전문가에게 맡겨도 되었지만 인플루언서 메모츠 자신의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좋아했기에 직접 편집을 하기로 합니다. 물론 자택이 아닌 녹음실이었기에 컷 편집에 메모 정도의 간단한 작업만 할 예정이었지만요. 잠깐만 할 예정이었지만 편집에 집중을 시작하더니 긴 작업에 들어가네요. 긴 편집 작업을 마친 메모초, 메이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아 그녀를 부르지만 방에는 메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타이밍 맞게 문이 열리며 음료를 들고 오는 메이, 편집 수고했다면서 건네주는 음료, 호의를 받아들이며 음료를 받은 메모초는 좋은 일을 하고 수고했다는 의미의 건배를 하자고 하며 캔을 부딪히는 두 사람, 너무 자기 일에 집중한 것 같다며 사과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메이, 착실하고 성실한 그녀를 칭찬하며 젊다는 칭찬도 해주지만 메모초 같은 고교생 아닌가요? 아님 말고 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이니까요. 자신들에게도 사정과 비밀이 있는 것처럼 다른 멤버들도 그런 비밀과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야기. 민나 히미츠도가 다이세츠나 뭔가 아테사. 私も いろいろあったけど 루비와 카나짱이 迎えてくれて あの時はあったけーって思ったな。そっか、アイドルの仕事ってさうまくいかないことも多いけどでも楽しいよね。うん、わかる。ルビーはちょっと都合心なところあるし、カナちゃんも何かと考え込む子だから気をつけてあげないといけないけど。
わかる。自分も全然完璧じゃないし、お互い助け合っていかないとだよね。わかる。すごく。マジで？さっきから分かりみが深すぎん？そうかも。ちょっと似てるのかもね。グループの中の立ち位置も含めてさ。うん。タイプは全然違うけど。どうだろう。タイプも同じかも。嘘だ。私はメイちゃんみたいにクールじゃないよ。なんかさ、ストレイライト、いいユニットだよね。でも、B 子町も負けないよ。うん。今度の対バンライブ、負けないから。こっちこそ。마치서로닮은점이있는것같다는두사람물론컨셉이나이미지는다르지만유닛의분위기나입지등마치두사람과두유닛은닮은것같다며좋은유닛이라는하기애애한분위기의이야기하지만승부는승부다음합동라이브서로지지않을것이라는뜨거운말을나눕니다즐거운거절토크도끝나고이제돌아가야할시간왠지듬직한분위기도비슷한메모초와메이もしかして弟か妹いたりする同い年なのに、なんか、お姉さんみたいだから。시간은흘러합동라이브당일지금까지의스코어1승1패1무본래라면승부가아닌라이브지만어쩌다보니승부가되어버린합동라이브서로번갈아가며두곳이피로연을하고오늘찾아온청중들의투표로마지막결판을짓기로변경이되었습니다마지막에승패상관없이콜라보앙코르를할정이라기획에는큰변함은없었지만왠지승부라고하니타오르는스트레이라이트그렇게시간이되며라이브가시작됩니다配信のみんなも見ててしっかりそれじゃあ行くっすよみんな선봉은스트레이라이트비주얼퍼포먼스보컬전부하드하고화려한유닛답게시작부터엄청나게타오르는라이브를선보이는스트레이라이트그녀들의퍼포먼스에살짝움츠러드는비코마치곡하나하나가스페셜한스트레이라이트에대응하기위해루비는한가지대책을내세웁니다스트레이라이트すごかったね でも私たちも負けないわよ聞いてくださいビーコマチメドレー그곳은바로메들리상대가하나하나가스페셜하다면비코마치에게는선대의곡들이있으며그곳을메들리로연주하여짧은순간에엄청난인상을남기는전략을선택했습니다물론메들리의단점은 MC 와스트레이다음에피로연을포기해야했지만스트레이가인상을남긴상태에서자신들의인상을되새기는것은불가능했기에여기에승부수를던진것이었습니다엄청난승부수에오히려더욱불타오르는스트레이라이트다음마지막에모든마음을담기로합니다私たちだって負けないこのステージは私たちのものっすよ あんたの方が挨拶する相手多いんだからそれに二人は風に当たってるみたいだし
そうっすね。外気持ちいいっす。まだ冷やし足りない感じ。思ったんだけどさ、アイドルってやっぱいいね。今さら？知ってた。だってしょうがなくない？あんなライブできてあんな結果になったらさ。もう喉ガラガラだよ。アンコールも全力だったし。歌の下手さをシャウトでごまかすからそうなるのよ。次やったら今度は勝ちたいね。次ね。またどっかで会えるっすかね。さあ、案外またすぐ共演したりして。서로간의뜨거운라이브의결과193대193으로라이브역시무승부로끝이났습니다하지만후회는없는양유닛마지막앙코르까지뜨겁게불타올랐으니서로아쉬움은없었습니다하지만만약다음이있다면어디서다시만날수있다면私たちは誰にも負けない。この世界に挑み続ける。ラストは6人で歌います。曲は서로만날수없을것같았던두별의만남세계도이야기도들리지만아이돌이라는하나의차원에서만나게된특별한만남과이야기그리고그이야기속에서나누는서로간의우정콜라보로정말좋은스토리였습니다콜라보스토리라고해서가볍고그냥지나가는식의개그스토리라고생각도들었지만아이돌이라는주제로현실적인이야기를다루는최애아이아이마스시리즈중 MOE암의 끝판왕을달리는감성적인이야기를다루는샤니마스둘다아이돌이라는주제로깊게이야기를다루었기에좋은화학반응이일어나는스토리였습니다특히유닛선택을스트레이라이트로했다는게최고의한수였죠최애의아이에서다뤄지는아이돌이라는이야기는거짓말을하는어른들이넘치는험난한업계에서살아남는몇억명별들의이야기그렇게그곳의별들아이돌도연예인도거짓말을해야하는세계그런세계에서활약하는솔직한비쿠마치와팬들에게거짓말을하는교과서적인유닛스트레이라이트특히각각페어를나누는멤버들역시서로간차이점이있으면서도공통점이있는멤버들로페어를나누었기에몰입도도좋았고각멤버들끼리이야기속에잘몰입할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아이엄마와같은아이돌이되기위해일직선으로나아가는루비사랑받기위해후유라는거짓말로아이돌을하는후유코어릴때의실수를발판삼아노력으로지금의자리까지올라온카나태어났을때부터천재였던아사이유닛내에서비슷한포지션의형제자매가있는언니같은중재자포지션의메이와메모초메이와메모초의경우반대되는차이점보다는공통점이더많은캐릭터들이라그런공통점으로친해지는과정을다뤘지만남은4명의배우는마치서로반대되면서도공통점을가지고있는멤버끼리뭉쳐서이야기를진행하는식으로풀었습니다타고난반짝임으로모두의주목을받는루비와사랑받기위한테크닉으로사랑받는후유코반대되는성향을가지고있지만둘다뒤에서는죽을듯이노력하는면을가지고있는두사람하지만그반짝임과실력은진짜라는것을알아가는것이두사람의포인트긴경력과노력으로천재이자선배가된카나와태어났을때부터재능과실력을가지고있어금방터득하는아사이이둘의이야기의경우친해졌다기보다는아사이의천재성에당황하면서도결국마지막에는천진난만함에휘둘리는카나로끝났지만각멤버들이다르면서도같은면을통해잘조화되고좋은이야기를들려주었다고생각합니다참고로최애아이팬들에게이야기하자면아이마스시리즈속의스토리는평행세계에가깝고
콜라보 스토리 기준은 애니 기준으로 10이라 원작 4장까지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모습과 현재 원작에서 달라진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반 시나리오 분량에 카드 스토리까지 섞어서 그런지 엄청 길어졌네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